오늘의 요리는 오징어 김치전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를 이용해서 김치전을 많이 해먹는데요. 오늘은 특별히 오징어를 가지고 오징어 김치전을 해보겠습니다. 오징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? 오징어가 없으시면 집에 남아있는 새우나 햄 남은 거나 넣으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 새우 김치전, 햄 김치전. 네, 그렇죠. 김치전은 김치만 넣어도 맛있으니까요. 부재료는 뭐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오늘의 요리 오징어 김치전에 들어가는 재료는요. 묵은지, 신김치. 신김치 없으시면은 그냥 김치로 하셔도 돼요. 밀가루나 부침가루, 튀김가루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고요. 청양고추 2개, 물 이렇게 필요합니다. 만들어 주시죠. 요리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요리의 주재료는 김치입니다. 묵은지 신김치면은 맛있는데요. 혹시 묵은지 신김치가 없으시면 식초를 두 방울 정도 넣으셔서 하시면은 맛있습니다. 김치는 제가 미리 썰어 놨습니다. 네. 김치 크기는 요 정도로 잘게 썰으시면 됩니다. 청양고추나 홍고추 두 개. 매운 거를 싫어하시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.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. 네, 저희는 어른이기 때문에 넣겠습니다. 김치인데도 이제 고추가 많이 들어가면 또 느끼한 맛을 잡아줍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 고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고춧가루에 고추를 넣습니다. 외국인들이 신기하다고 하죠. 잘게 좀 썰겠습니다. 아, 먹기 좋게. 먹기 좋게 잘게. 안 보이게 신랑 매우라고. 네, 나는 또 매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. 네. 괜찮습니다. 보통은 집에서는 홍고추는 잘 안 사용하시기 때문에. 아, 홍고추는 색을 위해서. 멋내기용. 멋내기용. 멋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머니에 홍고추를 꽂고 다니시면 되겠네요. 아무래도 빨간색이 들어가면 또 더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요.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제가 오징어는 미리 손질을 해놨습니다. 내장을 빼고 깨끗이 소금물에 씻으시면 됩니다. 오징어도 잘게 좀 잘게 썰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전 부칠 때 튀어나오지 않아서 부치기가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써셔가지고. 아, 오징어 좋아한다고 너무 크게 썰면 부치기가 힘들다. 네, 많이 튀어나오죠. 뭐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네, 요즘에 오징어가 좀 비싸서 이제 여름 되면 조금 싸질 거예요. 한 번 더 가운데를 자르겠습니다. 머리도 잘라주시고요. 다리도 잘라요? 네, 그럼요. 다 먹어야 되니까요. 여기다가 오케이. 같이. 네, 바로 같이 반죽할 거기 때문에. 네. 다리는 그냥 이렇게 작게 잘라주시면 돼요. 어차피 갈라져 있으니까. 네. 먹기 좋게 큰 거는 또. 이렇게 한 마리가 뚝딱. 다리도. 재료 준비는 김치랑 오징어는 잘게 썰었습니다. 그리고 청양고추도 잘게 썰어서 준비했고요. 밀가루가 중요한데요. 밀가루는 이 종이컵으로. 부침가루 하나, 튀김가루 하나를 준비했는데요. 부침가루나 튀김가루가 없으시면 밀가루 두 컵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종이컵으로요. 그래서 보통 비율이 부침가루, 튀김가루, 물 이렇게 1:1:1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밀가루밖에 없으시면 밀가루 두 개랑 물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같이 섞어주십니다. 이제 1:1:1이니까요.
물도 종이컵이면은 이게 한 180ml 정도 될 거예요. 만약에 200을 하신다 그러면 200, 200, 2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잘 섞어 주시고요. 잘 섞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이제 하시다가 너무 지르시면 밀가루를 넣으시면 되고, 이제 너무 뻑뻑하시면 물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조금 취향에 따라서 네. 조절하셔도 된다. 이게 좀 질어야지 더 바삭하게 구워집니다. 제가 지금 물 조금 남겨놨었거든요. 마저 넣을게요. 야, 굽기도 전인데 김치 냄새가 나는데요? 네, 김치 전이니까요. 약간 지른 듯하게 하셔야지 바삭바삭하니 맛있습니다. 그러면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전을 하실 때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넣으셔야 됩니다. 자, 좀 넉넉하게. 어우, 넉넉합니다. 그래야지 바삭하니 맛있게 구워집니다. 사용감이 있는 후라이팬이 잘 구워지죠. 한 국자 정도 뜨셔가지고요. 요렇게 얇게 요렇게 피시면 됩니다. 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조그맣게 부치셔도 돼요. 오징어가 많이 들어갔네요. 아, 소리가 지글지글지글.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들었는데요. 비가 좀 날이 많이 꾸리꾸리해요. 네. 하나도 안 꾸리한데요. 네, 안 꾸리하답니다. 아니, 오늘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비가 안 오네요. 반죽은 약간 지른 듯이 하셔야지 바삭하게 구워집니다. 기름도 많이 이렇게. 왜 안 움직일까요? 스냅을 줘요, 스냅을. 이렇게. 아, 이렇게 스냅을 줘야 역시 왔다리 갔다리 움직입니다. 여자 힘으로는 좀 후라이팬이 무겁네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렇지. 이렇게 하셔야지 또 살 빼기 운동에도 좋겠네요. 전을 구우면 팔 근육이 빠지겠죠? 여기 이렇게 옆에 익으면은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래도 긴장하지 마시고 다시 피시면 됩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 중불로 해서 하시면 더 맛있습니다. 아, 소리만 들어도 좋네요. 자글자글자글자글. 비 오는 소리네요.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됐습니다. 야, 이제 다 구워졌습니다. 맛있겠는데?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. 네. 아, 맛있겠네요. 이야. 저는 좀 배가 고픈데요. 저녁이니까 배가 고프죠? 네. 맨날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. 매일 소화가 되니까 배가 고프죠? 돼지. 배고파도 돼지. 네. 자, 아까 뭐 만드는 거 쭉 보셨듯이 재료가 들어가고 김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야, 특히 오징어. 오징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징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네. 진짜 맛있겠습니다. 이 이름이 오징어 김치전이죠. 네. 제가 한번 오징어부터 먹어 보겠습니다. 아우, 바삭바삭한 게 오징어 맛인데요. 오징어가 좀 비싸더라고요. 아, 이제 김치. 아, 근데 진짜 이게 바삭바삭하니까 진짜 맛있네. 바
반죽을 좀 질게 하면은 바삭하게 되기는 하는데 뒤집을 때가 조금 힘들죠. 이 맛으로도 맛있는데 난 꼭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되겠다. 이런 간장. 네. 이건 어떻게 만들죠? 머먹지밥에 콩나물 비빔밥 보시면은 간장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. 네. 콩나물밥에 들어가는 그 레시피로 만든 간장. 너무 많이 찍어 먹으면 짜기 때문에 살짝만 찍어서. 안 찍어 먹어도 되는데 꼭 찍어 먹더라고요. 맛있네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간장을 먹어야 맛있네. 저도 먹어보겠습니다. 비만 오면 딱인데 오늘.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. 근데 아직 기미가 안 보이네요. 그래서 간장을 살짝. 아니 왜 막걸리 안 사오셨습니까? 그러니까. 아 근데 맛있습니다. 김치 자체로도 맛이 있는데 이렇게 오징어가 들어가니까 이 오징어의 바다 냄새. 입안에 가득 오징어가 헤엄치고 다니네요.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? 바다 냄새는? 아 바다 냄새는 아니고 오징어의 맛이 무신납니다. 느껴집니다. 맛있네요. 여기서 이제 오징어만 빼면은 김치전. 김치만 빼면 오징어전. 아닌 것 같습니다. 부추랑 오징어로 해도 맛있어요. 아 맛있네요. 특히 바삭해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에는 부추 해물전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. 아 부추 해물전. 네. 맛있죠. 홍합이나 오징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아 기대됩니다. 언제 할 건데요? 비 오는 날 전날이요. 네. 비 오는 날 전날 전을 먹어야 됩니다. 오늘도 오징어 김치전 추천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